태국까지 왔으니까 국수를 먹어야 되죠. 네. 태국 사람들이 정말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태국은 베트남하고 달라서 보통 돼지고기 국수를 많이 드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는 집은 소고기 국수로 되게 현지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집입니다. 저 집 냄비를 보시고 냄비 바로 밑을 보면 저게 벽돌이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 저 국물이 흘러넘쳐서 계속 굳은 거예요. 가게의 자존심인 거죠. 들어가서 일단. 저 지금 들어오시다 본 것처럼 소고기를 내장까지 해서 약간 우린 그 국물에다가 말아먹는 국수를 제일 센렉. 이게 좋은 게 여기서 보면 제 국수를 지금 말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오묘하다 이거. 고기 덩어리예요 이거. 최소한 2시간 이상 삶은 고기. 씹어보면 부드러워요. 딱 국물을 받고 냄새를 맡았을 때 딱 느낌이 진한 갈비탕에 국수를 말아준 그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뭐지? 기분 좋게 땡기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잔칫날 먹는 갈비탕 맛처럼 막 확 땡기는 그런 맛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는 뭔가 좀 진한데 뭐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입니다. 뿌링 남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젖었어요. 확 달라졌어요. 이게 확실히 단백질 국물에 식초 넣는 게 확 달라집니다. 근데 국물이 훨씬 진해, 더 진해지고 더 감칠맛 나고 더 깊어졌어요. 그 다음에 람플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확 바뀝니다. 어우요. 초하고 액젓을 넣으니까 우리 갈비탕이랑 비슷해져.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갈비탕하고 색깔이 다릅니다. 고기 맛있다. 이래야지 후회 안 할 것 같아. 괜히 돌아가서 아, 이렇게 해먹어볼 거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먹어. 태국에서 식사하실 땐 꼭 테이블에 있는 양념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